빈출지 문제입니다.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X죠.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있는 게 전부. 예, 중개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딱 한 건만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7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8번 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대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우리 프린터 오늘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그 동그라미 1번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예, 중개 질서 빠져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돼 있어요. 2번 틀렸고요. 3번 법 제2조 용어정에서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빠졌다고 X로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틀렸다고 했다고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X다. 이렇게 말장난이 심해요. 공인중개사법은.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돼요. 말장난하는 스트레스. 자, 그 다음에 4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든 안 하든 등록만 하면 개업 공개사입니다. 등록해놓고 아직 한 건도 안 한 상태도 중개 개업 공개사죠.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죠. 직접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네요. 여기에 오늘도 적어놨네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중개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죠. 직접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업무를 한다는 말은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으나 서명 날인은 반드시 사장 결재는 받아야 돼요. 사장하고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되지 자기 혼자 서명 날인하고 다 끝내면 안 되죠. 마무리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도 물론 작성할 수 있고요. 확인 설명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뭐 때문에 X입니까?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7번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현업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쪽으로부터 다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걸 양타 쳤다 이런 말도 하죠.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아서 하는 걸 단타, 반타, 쪽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걸 공동중개라고도 합니다. 또 일방중개라고도 합니다. 일방,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이야기죠. 일방중개가 사실은 공동중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맞고요. 8번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의 대상이 되나 그 저당권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은행 융자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하는 걸 알선해도 중개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저당권 등 담보물권 지난주에 했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급박하게 권리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9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1회 중개행위를 하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했는데 간판 달면 영업의 여사가 있기 때문에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습니다. 10번 구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도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한다. 또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분양권도 역시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10번 11번 중개 대상물은 사적 거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중개 행위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나 가압류가 된 건물은 거래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X죠. 개발 제한 구역도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이 됩니다. 다만 행위 제한만 할 뿐이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약 350개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다 중개상물 됩니다. 공법상 제한, 행위 제한만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된 것,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것 다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될 수 없다 해서 11번 X입니다. 12번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 돈을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1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14번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15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0일이라고 해서 X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제2항 규정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 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60일이 아니고 90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60일이었는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숫자 90일은 그래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16번 틀렸고 17번 2019년 3월 1일부터 개업공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 권리관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대료의 정액 제한, 계약 해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확인설명서 1, 주거용 서식과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추가됐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개정된 건 내드렸죠?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4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8년 동안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그런 걸 설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한테. 그래야 임차인이 피해를 안 보겠죠. 지금 정부에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유도했잖아요. 하면 세제 혜택 준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걸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 주는 대신에 그만큼 고통 분담을 하라는 이야기죠. 많이 못 올리고 이렇게 하지 올릴 거 다 올리고 임대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해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설명하도록 개정이 되는데 12월 말일 날 개정되는데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시험에 반영되죠. 제가 첫 시간에 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개정될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한 또 공인계사법도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바꾸려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가격 담합 행위 이런 걸 이제 처벌하려고 해요. 지금 아파트 분유회 이런 데에서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는 규정 이런 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바뀌면 신설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